안녕하세요. 저는 래빗MQ로 메시지 전달하기를 소개할 박지연입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래빗MQ를 소개하고 래빗MQ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로 래빗MQ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후에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래빗MQ를 소개하기에 앞서 메시지 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시지 큐는 프로그램 간 데이터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생산자가 메시지를 큐에 전송하고 소비자가 큐에 있는 메시지를 소비하는 시스템입니다. 메시지 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비동기적으로 큐에 메시지를 보관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시스템이 다운되더라도 큐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를 통해 재실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애플리케이션과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이 끊겨도 메시지 큐는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큐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처리되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수의 프로세스가 큐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래빗MQ 외에도 카프카, 액티브MQ, 아마존MQ 등 다양한 메시지 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래빗MQ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래빗MQ는 오픈소스 메시지 브로커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메시지 큐에서 래빗MQ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래빗MQ는 표준 메시지 프로토콜인 AMQP를 구현하였고 브로커의 익스체인지, 큐, 바인딩 세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익스체인지는 생산자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큐에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바인딩을 이용해서 익스체인지에 어떤 큐를 연결할 것인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보내면 우선 익스체인지에 전달되고 그 다음에 큐로 이동한 다음 최종적으로 컨슈머에게 전달됩니다. 이때 메시지를 익스체인지에서 큐로 전달하는 것이 래빗MQ의 역할입니다. 이제 익스체인지에 들어온 메시지를 어떤 큐에 전달할지 정의하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익스체인지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렉트는 익스체인지로 수신된 메시지의 라우팅 키와 큐의 바인딩 키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큐에 메시지를 라우팅합니다. 두 번째로 팬아웃은 익스체인지와 바인드된 모든 큐에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합니다. 세 번째로 토픽은 다이렉트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고정된 라우팅 키를 사용하는 대신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키의 패턴이 일치하는 큐에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더는 라우팅 키는 무시하고 헤더 속성을 이용하여 라우팅하는 것입니다. 라우팅 키가 정수 또는 해시 값 등 문자열일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합니다. 네, 이번 실습에서는 익스체인지의 종류별로 메시지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래빗MQ를 설치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WSL을 사용해서 우분투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여기 래빗MQ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이 명령어를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커를 이용하면 더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설치가 끝나셨으면 기본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니지먼트 플러그인을 설정하셔서 로컬호스트로 접속했을 때 UI가 나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명령어는 플러그인 리스트를 보여주는 명령어고 이 두 번째 명령어는 매니지먼트 플러그인을 이네이블 하도록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로컬호스트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처음 접속하실 때는 아이디 게스트, 패스워드 게스트로 접속이 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있고 또 원격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게스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정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 첫 번째로 우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등록해 주시고 그 등록한 유저에 대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버추얼 호스트에 대해서 컨피그 리드라이트 명령을 전부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실습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RabbitMQ의 AMQ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카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컬호스트 15672에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아까 설정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테스트라는 이름의 계정을 생성하여서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을 한눈에 볼수 있는 오버뷰 탭이 있고, 또 커넥션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채널, 그리고 익스체인지 상황, Q는 몇 개가 생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니지먼트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익스체인지를 생성할 수 있고, 또 Q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를 퍼블리시하고 컨슘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파이썬 코드로 이 메시지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 가지 익스체인지에 대한 코드를 미리 다 작성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줄씩 설명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렉트 익스체인지의 송신 코드입니다. 이 커넥션을 만들어서 RabbitMQ 서버와 로컬호스트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채널을 생성합니다. 채널은 메시지 송수신을 처리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 채널을 이용해서 익스체인지를 선언하고 또 메시지를 퍼블리시하고 좀 이따가 수신 코드에서도 채널로 다 큐를 선언해 주고 컨슘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를 선언하는데 익스체인지 이름은 아무거나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익스체인지 타입에서 아까 설명드린 그네개 다이렉트, 토픽, 헤더, 팬아웃 이네 개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다른 문자를 넣으시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라우팅 키와 메시지는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입력 값으로 받는 것으로 하였고요. 이제 이 익스체인지의 메시지를 라우팅 키로 설정해서 퍼블리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커넥션을 닫습니다. 다음으로 수신 코드입니다. 서버 연결과 채널 그리고 익스체인지 선언은 아까 송신 코드와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큐를 선언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큐 이름은 마찬가지로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 이 익스클루시브의 의미는 이 큐를 생성한 프로세스에서만 큐에 접근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익스클루시브를 true로 설정하시면 큐를 생성한 프로세스 말고 다른 프로세스에서는 큐에서 메시지를 받아본다든지 큐를 삭제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인딩 키는 마찬가지로 입력값으로 받는 것으로 하였고요. 이제 이 익스체인지와 큐를 바인딩 키를 통해서 바인드해 줍니다. 그리고 소비를 시작하는데요. 이 큐에서 오토액 트루로 메시지를 소비합니다. 오토액을 트루로 설정하면 이 소비자가 메시지를 일일이 수동으로 승인할 필요 없이
큐에 들어온 메시지를 바로 승인하고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백 함수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콜백 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그 송신할 때 보낸 라우팅 키와 메시지 내용을 출력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열어주시고 먼저 리시브 쪽을 열어서 큐를 먼저 열어주셔야 통신할 수 있습니다. 바인딩 키는 포스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라우팅 키를 포스로 하고 메시지 내용은 다이렉트 메시지로 해서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 포스라는 라우팅 키로 다이렉트 메시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이렉트 큐가 하나 생성되었고 여기는 다이렉트 익스체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지금 다이렉트 익스체인지에서 이렇게 퍼블리시를 하나 보낸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라우팅 키는 포스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이렉트 큐에 포스라는 라우팅 키를 가지고 이거를 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큐에 지금 오토에그로 하나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익스체인지와 이 포스라는 바인딩 키를 가지고 바인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라우팅 키를 포스로 설정하지 않고 다른 뭐 래빗으로 설정을 하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에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익스체인지에 지금 보시면은 인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 있는데 큐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에 퍼블리시만 되고 이 큐의 바인딩 키와 지금 라우팅 키가 다르기 때문에 큐에는 전달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종료를 해주시면 큐가 지금 사라졌는데요. 아까 전에 여기에 익스클루시브를 true로 큐의 익스클루시브를 true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닫으면 큐도 같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이렉트와 비슷한 토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의 경우에는 다이렉트와 코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대신 다른 점은 여기 익스체인지 타입에 다이렉트가 아니라 토픽을 설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토픽 기반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서 패턴으로 키를 매칭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중간에 포스.별.랩 이렇게 하고 열어주면 이 중간에 어떤 하나의 문자가 와도 이 큐에서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포스와 랩이 들어가는 모든 키는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우팅 키를 뭐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지금 패턴이 일치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어와 있고요. 해피 대신에 뭐 다른 퀵 레빗으로 해도
똑같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별 말고 샵을 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별만 쓰면은 중간에는 무조건 하나의 문자만 와야 합니다. 별의 개수만큼, 별의 개수는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넣는다고 해도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샵을 넣어주면 이렇게 두 개 중간에 두 개가 들어가는 키의 패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두 개 이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도 똑같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와일드 카드를 다이렉트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이렉트에서 똑같이 포스.별.레빗 이렇게 열어주면 보낼 때 아까 토픽에서는 happy.rabbit 이렇게 넣어도 메시지가 들어왔었는데요. 다이렉트 익스체인지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동일한 똑같은 바인딩 키, 그러니까 라우팅 키가 들어와야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그거를 보내는 걸로 설정이 되어버렸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똑같이 완전히 동일해야만 다이렉트에서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팬아웃은 그냥 이 연결된 익스체인지와 큐에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라우팅 키가 따로 필요 없고 바인딩을 할 때도 바인딩 키 필요 없이 그냥 익스체인지와 큐를 지정만 해주면 바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아무 바인딩 키 없이 열어주시고 여기 때도 그냥 메시지만 넣으면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헤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더는 그 문자열로 바인딩 키를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속성을 이용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라우팅 키는 무시되기 때문에 이 줄은 굳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더 속성으로 바인딩 키를 지정해 줍니다. 좀 더 복잡한 어떤 사용자의 정의 사항이 있을 때나 뭐 해시 값을 사용한다든지 그럴 때 이 헤더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X매치가 지금 올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X매치는 여기에 지정된 헤더가 완전히 동일할 때만 Q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만 입체하는 게 있더라도 그 메시지를 Q로 보낼 것인지 설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올로 설정하면은 이 두 개의 헤더가 완전히 동일해야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any로 설정하면은 하나만 동의를 하나만 일치하면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보시면 all로 설정되어 있는데 be pose 2023이고 여기에는 pose 2022라서 하나만 동일한 상태입니다. 하고 이것도 그냥 바인딩 키 없이 그냥 열어줍니다. 이미 여기 코드에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헤더 이고 메시지는 그냥 헤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2023으로 바꿔서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전송을 하면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any로 설정을 하면 이거 설정을 하고 여기는 하나를 바꾸더라도 바인딩 키, 바인딩 헤더는 지금 포스 2023이고 익스체인지의 그 라우팅 헤더는 포스 2022 이렇게 다르게 설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 두 개를 완전히 다 다르게 한다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UI에서 이 헤더를 보시면 메시지는 지금 하나만 들어왔고요. 아까 여기서 처음으로 받은 하나만 들어왔고 두 번째는 이렇게 메시지가 퍼블리시가 되었는데 지금 들어오기만 했고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RabbitMQ의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습은 끝났습니다. 여기 RabbitMQ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튜토리얼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튜토리얼을 보시고 또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RabbitMQ의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